하나님 말씀 아모스서 4장 6절로 13절입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를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의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모스 선지자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다섯 번의 그 어려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어려움들은 괜히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들은 모두 그들을 깨우쳐서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연단을 견뎌는 냈지만 버틴 거죠. 그 연단이 의미하는 바는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는 말씀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가 다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만 견뎌낸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했다, 이게 아니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흉년을 주셨습니다. 6절에 보시면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이빨을 깨끗하게 했다 이 말이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빨 사이에 뭐 아무 낀 것이 없도록 하셨다. 이 흉년이 와서 먹을 게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흉년으로 온 백성이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던지 이빨이 씹을 게 없을 정도였다는 거죠. 하고 한 날 입이 이제 입에 들어가는 게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게 무슨 사인인지 알아채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면 이게 영적 감각이 완전히 이제 무뎌지면 그렇게 됩니다. 허기진배를 움켜쥐고 그냥 참기만 했을 뿐 이 흉년에 무슨 뜻이 들어있는지 그 흉년 속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메시지를 눈치채고 깨달아야 되는데 전혀 그걸 생각하지 못합니다.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이 자체가 얼마나 마음이 강팍해졌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단절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뭐 비슷한 거지만 기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7절 8절을 보시면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비가 안 오니까 물이 없으니까 비가 오는 지역에는 물이 그래도 좀 있으니까 거기에 얻어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뭐 갔다가 또 오는 동안에 또뭐 그렇겠죠.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전부 배고프게 만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이번에는 어떤 성에는 비를 주시고 어떤 성에는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다 같이 그렇게 되면 또 깨닫지 못할까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조금 더 깨닫게 하시려고 어떤 성에는 비를 주시고 어떤 성에는 비를 안 주셨어요. 아, 그럼 이거 이상한 현상이다. 이거 왜 이렇지? 왜 저기는 비가 오고 여기는 비가 안 올까?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좀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전혀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고 겸손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전혀 그런 겸손을 찾아볼 수가 없고 비가 오지 않는 성읍 사람들은 비틀거리면서 이웃성에 찾아가서 몇 모금 물을 얻어 마시고 오면서 아무 생각이 없고 비가 오는 성 사람들도 어휴 비가 오니까 다행이다. 그리고 끝이에요. 눈을 열고 보면 온 천지에 하나님의 글씨가 쓰여 있는데 온 땅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쓰여 있는데 또온 하늘에 돌아오라고 쓰여 있는데 눈이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걸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때그 고생하는 사람만 죄가 많아서 저 사람은 저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우리 전부가 사실은 고생하는데 몇 명만 고생을 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 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겸손하게 하기 위하신 거예요.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나 안 오는 지역이나 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참 감사하게 하시려는 거죠. 오는 지역은 안 오는 지역은 또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건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사람대로 분노에 차서 가난한 사람일 경우에 돈벌궁리라고 부자는 부자대로 혹시라도 가난해질까봐 눈에 불을 켜고 돈을 딱 움켜쥐고 있고 그래서 그 고생은 다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의미를 발견하고 감사하든지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움켜쥐고 버티기워 다들 분노에 차고 욕심에 가득 차 있기만 하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병충해를 주셨습니다. 여기 9절에 보시면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병충해를 보내서 양식을 전부 먹어버리는데 중요한 식물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 남은 것까지 팥중이가 메뚜기의 이제 여러 종류 중에 한 종류인데 아주 무서운 해충입니다. 팥중이는 팥중이가 오면 나만 나는 게 없습니다. 싹다 갉아 먹어버립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좀 그래도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이제 네 번째입니까? 그런데도 전혀 다섯 번째입니까? 전혀 생각을 못 합니다. 신앙으로 좀 신앙적인 면으로 돌아봐야 되는데 신앙이 없어져도 이렇게 없어질 수가 있는지 참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 그들 향해서 사랑하시니까 계속 깨닫게 하시려고 메시지를 고난을 통해서 보내시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사실은 이 재앙이 오기 전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시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 말씀이 듣는 것이 이 수많은 재앙을 당하지 않고서 살아날 수 있는 길입니다. 말씀 들었을 때 깨닫고 돌아왔으면 재앙 안 당하잖아요. 말씀을 듣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평소에 말씀을 들으면 아, 내가 가야 될 길이 이렇고 이렇고 혹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복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 이게 복 중에 가장 큰 복입니다. 말씀이 끊어지면 하나님 말씀을 안 주시는 것, 그 다음에 말씀을 주셔도 이쪽에서 우리 사람 편에서 탐욕과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또 못 듣는다. 이것도 불행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전부 소중한 것이지 않습니까? 가족도 소중하고 건강도 소중하고 집도 소중하고, 근데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생과 바꾸면 안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선물을 놓칠까 봐 집, 가정, 물질,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사용하라고 주신 이것을 부둥켜 안느라고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하고 바꿔버립니다. 신앙하고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선물이고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게 참 가장 귀한 건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원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금송아지에게로 달려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온갖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니까 마지막 방법으로 실컷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앞에 바산의 암소들이 1절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막 그 좋은 소파에다가 뭐 그 방석에다가 상아궁, 그 다음에 겨울집, 여름집 이런 거 다 지어놓고, 그게 이제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해주려고 하셨지만, 아, 자기들이 잘해가지고 축복받은 줄 알고 또 그 축복에 푹 안주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또 갈고리로 끄집어내고 또 성을 무너뜨려버리시고 그냥 다른 지역에 종으로 팔려가게 해버리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하시는데, 10절, 11절에 보시면 전염병도 보내시고 칼로 청년들을 죽였으며,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죠.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청년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고,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아마 사람 죽은 시체 냄새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뭐 우리 같으면 한 번에 한두 번 해보고 그냥 취업 다 어떻게 해버릴 텐데, 심판해버리실 텐데, 계속 11절에 또 성읍 무너뜨리기를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성읍을 또 무너뜨려 보시기도 하시고,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조각같이 되었으나 그래도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의 다 죽고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 남은 사람마저 시꺼멓게 끌렸는데도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잘 살게 해도 안 돌아오고, 많은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구약이라는 것,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고 외부에서 밖에서 모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다 주시고, 밖에서 뭐 연단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해봐도 중심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래서 신약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새 언약을,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그래서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돌같은 마음이 어린아이와 살같이 변화돼야 인간은 비로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구약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12절에서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근데 이 만남은 어떤 만남이겠습니까? 은혜의 만남이 아니라 심판의 만남입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너희들, 너희들 내 한번 가면 너희들 가만히 안 둔다, 이런 뜻이죠. 마지막 경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찾아오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끝인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우리나라의 모습과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는 전쟁도 겪었습니다. 6.25도 겪었고 IMF도 겪었고 해마다 홍수도 겪고 가뭄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뭐가 잘못되었는지 한국교회는 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징계하시는 것이다 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참 그래도 끝까지 바른 신앙으로 한국교회는 돌아오지 않고 교회 내에서 또 총회 내에서 노회 내에서 다투고 자리 싸움하고 그리고 지금 참 영적 지도자들의 성적인 타락의 소리가 곳곳에서 이전보다도 얼마나 많이 들려오는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영적 지도자들의 그 영적인 무력함과 교회가 깔아앉고 있고 한국교회가 지금 깔아앉고 있다는 얘기는 벌써부터 이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룩 없는 떡, 볼품없이 쭈그러든 떡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나오라고 하시는데 실패했으면 실패한 모습으로, 10번 넘어졌으면 10번 넘어진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놀랍게도 치료해 주시고 영광으로 충만히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산들을 지으시고 바람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창조하신 분이시고 아침을 어둡게 하시며 땅의 높은 데를 밟으시는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13절에 그 하나님을 내 편으로 모셔드리면 모든 것 다 끝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어떻게 영적으로 밑으로 굴러떨어졌든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모시기만 하면 내 편으로 만들면 되는데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다 내려놓고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내 편으로 모시면 우리는 모든 삶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